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총나라 스토리인데요. 우리 뒤태미녀 성채장이 나올 거고요. 뒤태로는 삼국 무쌍 모든 역혜종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워낙 성채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채장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후반에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성채가 다들 아시겠지만 장비 딸이고요. 장포 여동생이고요. 유선 부인입니다. 아주 극 후반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은병장은 번성전투부터 나오지만 성채장은 여기 천수전투부터 나옵니다. 예, 어차피 앞면보다 뒷면을 많이 보죠. 천수전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안 나오고요. 가정에서 안 나오는 거 좋아요. 가정전투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등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진창성 전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상이 죽은 오장원 전투에서 나오고요. 어쨌든 메인 스테이지 앞서가지고 잠깐 손풀기 들어갈까요? 가상 시나리오 정군산 방어전부터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조우는 온몸이 담으로 돼 있구나. 그런 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적토마의 의사가 중요하다. 어쨌든 정군산에 이제 정군산이 유명하죠. 황충과 하우연의 대결로. 거기서 이제 유비가 먼저 좀 고립돼 있는데 그거를 좀 방어해주는 그거고요. 자, 가봅시다. 류비와 세토니 류쇼오 크다시 ついに 요때 타츠 치오 에타 覇食の劉備、高等を領する孫権、そして河北と中原を統べる曹操。天下は三分され、乱世は新たな局面を迎える。二年後、曹操は漢中の長老征討、その地を手中に収めた。これを感化すれば、曹操は漢中から覇食へ攻め来たるだろう。 결국 지금 이제 한중전투의 일환이죠. 요번에 법정이 나가는 건 실제 상주 연의에서도 이제 한중 정군산전투에 법정이 많이 관여했죠. 정사에서는 아마 황건도 이제 여기 관여했을 텐데 같이 출진해서 夕日の時を前に今ここで劉備を失うわけにはいかない。状況を打破するべく法政趙雲政才は定軍山へ急行する。 자,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정군산의 메인이었던 우리 법정 나가고요. 법정이 굉장히 지력이 높게 나오는 게 요 한중 전투 때 법정이 연의에서 많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온몸이 담으로 덮여있는 좋은 출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태민의 성채장 나옵니다. 정군산 맵이 보면은 맵이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층이 많아요. 층층이. 역시 산맵이라 이런 맵이 좀 맵이 헷갈리는데 갑시다. 어제 무기는 제가 세팅을 다 해놨고요. 아, 또 조시도 나옵니다. 온몸이 담으로 덮여있는 조시도 짱과 우리 뒤태민의 성채짱. 성채짱 움직일 때마다 뒤태가 이마다. 역시 오네가이시마스. 위노 진요가 これほどとは. 위노 진요가 これ. 소 아브나이 데스요. 소 아브나이 데스요. 아나타 타치 2리노 법정한테 보세로라고 하나요? 아, 브론즈 요단이 어서 오세요. 성채 하는 이유가 있죠. 디테미녀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도 되게 재밌어요. 써보면은 이게 좀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재미가 없는데 좀 잘 다루면 되게 재밌습니다. 법정 캐릭터는 저번에 보셨던 그 진나라 가충이랑 되게 겹쳐요. 약간 좀 비열한 그 책략사 그런 느낌이에요. 적은 많은 보루로 연계 중이니까 1점 돌파에도 헛짓이고 우린 측면으로 가자고 합니다. 주변 보루를 쳐서 연계를 단절시키고요. 아, 저와 조은의 역할은 이 보루를 치는 겁니다. 예, 오토가드도 자동으로 되고요. 법정이 이제 약간 가충처럼 자신을 뭐 악역으로 좀 만들고요. 좀 비열한 책략을 많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체장은 이렇게 달려갈 때 이렇게 되는데 성체장도 역시나 이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봐야 되죠. 항상. 그래서 성체장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체하고 같이 출진을 했습니다. 성체 앞에서 달려나가고 싶을까요? 성체 뒤에서 달려나가고 싶을까요? 누구나 다 성체 뒤를 따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펌님 어서오세요. 어쩔 수 없이 성체는 탱을 봐야 되고요. 방패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성체 뒤에 있는데 어떡할 거야. 앞으로 나가는 애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성체는 많이 배웠지만 앞에서 좀 싸우겠습니다. 원래 못 배운 애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파란부패님도 어서오시고요. 전 성체는 배운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체 굉장히 명문가 장씨이고요. 좋은 짱 뭐라 하나 볼까요? 좋은 군. 가파른 지형에 두터운 포진 정무산이 이리 요충이었나. 도노. 법정. 일본 애들이 이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저번에 제가 가충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은하용 전설의 오베르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가봅시다. 자, 시간을 끄면 주공이 위험하니까 비켜. 호우세인가요 법정? 가이시마스. 여러분은 죽기로 본진을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켜드릴게요. 일로와. 오베른슈타인은 주인도 지이상을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역시 성체짱. 왜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체 하는가? 왜 성체성체 하는가? 법정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이 오베른슈타인 닮았다고. 법정도 그 군주를 도구로 이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유튜브 올릴 수 있죠. 직접적인 뭐 표현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항상 달릴 때는 이렇게 달려야 되죠. 태형민님도 어서오세요. 하우무 일로와. 아주 무능함의 상징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큰 칼 들면 무식해 보여. 성체짱 비켜 이것들아 이 못 배운 놈들.
비켜, 씨.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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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 하는 나도 무겁다. 아, 씨, 무거워. 아, 이거 들지 마. 이거 너무 무겁다. 점프, 점프, 점프. 3단 점프가 매력적이고요. 수위 문 열어. 한호, 일로 오세요. 아, 요거 허리케인 러너가 아니죠. 저희는 이제 프로레슬링을 배운 사람들이라 요런거 허리케인 러너라고 하면, 라나라고 하면 안됩니다. 요거 헤드 시저스 파일드라이버. 나를 열받게 하지마. 수위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 이 칼이 너무 작아서 안되겠다. 이걸로 일로와 수위. 역시 말 탈 때는 좀 큰 칼이 필요하죠. 여기 누가 있는데. 장간. 이거 그래봤자 이 큰 칼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상식사 엄청 현실적인 거였어요. 아, 역시 대검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아, 저기 아직 하나 남았네요. 장익은 또 왜. 지금 11시 쪽에 깜빡깜빡 하는데 저길 나보고, 저보고 가라는 건가요, 지금? 아, 예, 전투 도중에 무기를 두 개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조공이 여기 있었네.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각성이 우리 망원이 짱처럼 그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뒤태 미녀, 아, 비켜봐. 뒤태 안 보인다. 아, 야,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유비 기다려봐. 구해주러 갈게. 아, 유비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지금 11시 방향에 유비 깜빡깜빡하죠. 채찍 들고 다니자고요. 어, 왕이 있다. 왕이짱. 근데 왕이짱 누구한테 맞아서 피가 저렇게 따랐죠? 오, 야, 큰일 났다. 아, 저기요. 이게 궁극 난이도라 필살기 맞으면 죽어요. 근데 제가 그 필살기가 남은 게 없어가지고. 아이씨. 이게 난이도가 원래 이게 어려움 난이도에서 수라 난이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넘어오면서 완전 하드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또 궁극 난이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궁극 난이도인데 필살기 한 대 저거 잡기 저런 거 잡히면 죽습니다. 알았어 이놈아. 알았어 이놈아. 나 지금 열받은 거 안 보이니 법정? 야, 열받았다 너희들.
너희들 다 열받았다. 간다. 2, 3. 날려버려. 이 무식한 놈들아. 아, 무식한 것들. 무식한 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이씨, 못 배운 놈들 뒤에서 엄청 때리네. 일로와 하우무. 법정님은 계책이 있다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요. 수위 일로와. 이런 무식한 놈들아. 하노 일로 와. 파일 드라이버. 야, 씨. 아, 누가 할 소네. 야. 뭐해, 씨. 아, 저거 한 놈 때문에 계속, 이거, 씨. 미친놈, 이거 하나 때문에. 무장 한 명보다 궁수 한 명이 더 위험한 게 이 진삼궁상이죠. 궁수 한 명이 계속 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궁수가 문제인 게 데미지보다도 CC기가 있어요. 경직 CC기가 있어가지고 맞으면 무조건 끊겨요. CC기에. CC기를 궁수한테 줘선 안 됐는데 궁수한테 CC기를 줬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일로와. 가자 달려. 일로와 잠깐 무기업전에 치유계가 있어요. 제가 달고 왔죠. 다시 갑시다 저기. 아, 우리 왕이짱 제가 보면 이제 무쌍을 좀 아꼈지 않습니까? 이따가 왕이짱이랑 싸울 때 무쌍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아, 유비 뭐 벌써 부상이야. 아까 제가 궁수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비위도 못 버텨? 아, 이거는 답이 없네. 지금 유비도 못 버티고 비위도 못 버티고 게다가 저는 위치가 가운데라서 어느 쪽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아, 돌아버리겠네. 이게 궁극 난이도는 격전지에 제가 없으면 그 격전지는 무조건 져요. 그래서 제가 격전지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에. 좀 비위 죽을 뻔했죠.
突撃。 아, 이거 못 깨겠는데. 유비가 지금 너무 위험해가지고 지금 뛰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거기 궁서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궁서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사실 진상궁상은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그냥 제가 가서 물리치는 미션은 되게 쉬워요. 근데 누굴 보호해줘야 되는 게 어렵죠. 왜냐면 우리 보호해줘야 될 AI들이 너무 약해요. 특히 뭐 유비나 뭐 이런 애들 보호해주는 거는 극악이죠. 방귀짱 일로와. 그 이제 요런 거 각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아무리 올려다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요게 각도가 제일 좋죠. 유비피 얼만큼 나왔니? 아, 한 40% 남았네요. 그래도 아직 정욱, 정욱도 클론일 뿐이죠. 훈더신. 장합도 여기 있고요. 중국 여인에게 일본 남자 속옷을 입혔다고. 자, 법정 대사 보세요. 이제 유비한테 지금 당분간 사지에 있으라고 하죠. 아, 유비의 존재를 써서 보복책을 꾸미겠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베르슈타인과 비슷한 그 느낌이죠. 자, 유비를 미끼로 사용한다. 이거는 법정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취 13에서는 우리 성체가 아 능력치가 너무 심하죠. 미군을 유인하라고? 자, 이럴 때는 무식한 애들한테는 이거다. 왕평 일로와. 지금 오토가드죠 이게. 하우상, 유비가 이리 오고 있다고. 일단 저쪽에 뭔가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 두수비 또 있나요. 하여튼 두수비 저놈은 13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짜증나게 하죠. 하우페 노포를 가동했다고? 근데 제가 안 보이는 데서 노포를 가동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노포를 가동해봐야 뭐하냐고. 하우현 나왔네? 하우현은 격파하라 그러는데 아까 왕위짱과의 경험에 의하면은 역시나 하우현한테도 필살기 맞으면 한방에 가죠. 그래서 좀 필살기를 모아놔야 돼. 이전 악진 왔다. 악진. 오, 이전 같이 왔네요. 악진하고 이전이 항상 좀 세트로 저렇게 막 같이 다녀요. 전만. 또 전이 아들이죠. 지켜볼래 얘들아? 각성 다 모였거든요. 사실 이게 무장마다 특기가 있는데 이게 전신무장이 아니면은 그냥 궁극 난이도에서 필살기 없이 빼기 힘들죠. 여기서도 조시류가 또 개 OP입니다. 오야 막아. 절대 점프 떼서는 안 돼요. 자, 점프 떼서는 안 돼요. 필살기가 항상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이 성체가 경공무장인데 이런 애들이 좀 후반 가면 힘들죠. 일단은 실제 시나리오 천수 전투부터 가겠습니다. 천수 전투에 제갈량 성체 또 좋은 같이 다니네요. 후반기에 같이 다닐 애가 좋은밖에 없어요. 좋은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와가지고. 저도 유선 되게 띠껍게 보여요. 속간의 대위와 류비의 시시 류젠가 쓰기 소카츠료가 그 호사となる. 아니 실력에 따라 뭐 옆으로도 깰 수 있는데 제 실력으로는 옆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DLC 맵 그런 거 못 깨겠더라고요. 필살기 한 대 딱 맞으면 죽는데 옆으로는 필살기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전신이 아니기 때문에. 一体を平定した。これで皇庫の憂いなし。波動を進む大国義を倒し乱世を終える。 4년에 오여부 뉴넨나 준비오 헤테 소카츠료와 기니 타이시 혹밭을 開始した. 먼저 기타노 각군을 세시테카라 초안에 또 스스미 その先の巨匠を目指す.
제가 그냥 북벌 루트죠. 천수 거쳐서 진창성 제압하고 장안으로 들어가는. 自らを 奮い立たせ 諸葛亮は 義が守る 天水の地へと向かった 趙雲 正斎 そして 新帝 劉禅も 各々の思いを胸に 戦場に立つ 성취장 갑시다. 근데 뭐 배리업을 6차지만 계속해도 제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르카이제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무쌍 없이 깰 수 있는가.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또 모르죠. 모든 사람들의 실력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뭐지? 뭐 조시류나 이런 전신무장으로는 아니 무쌍 없이요. 만무쌍은 만무쌍을 하면은 어떤 캐릭으로나 다 쉽게 깨져. 제가 계속 무쌍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무쌍이든 그냥 만무쌍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쌍 없이 깰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포가 나쁜 게 그 무쌍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전신 무장들은 다 전신으로 피하면 되는데 어? 스토리 안 나오네? 어쨌든 천수 전투입니다. 천수는 또 역시 우리 천수의 길이나 강유 나오겠죠. 류비도노 우시나이 쇼크노 다레모가 시슨데이르 소레데모 와타시타치와 타다 병조라. 관흥이 미소년이라고 합니다. 대처 아들이면 얼굴이 빨갈 텐데. 노무쌍으로 그 선풍부장 그런 걸로 깨기가 힘들어요. 싸우다가 누가 왕이나 이런 애들이 잡기 필살만 써도 게임 끝나는데 그냥. 그거 필살 나오자마자 전신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막을 수도 없고요. 그냥 끝납니다. 나오자마자. 부인도 없는 관흥. 관색은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 관흥이 없죠. 아 유선 목소리도 답답하고 짜증나요. 류젠사마 오치치우에노이 다이사니 오지마센요. 저는 유선을 애초에 왜 이렇게 고유 무장으로 등장시켰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냥 유선은 후방이나 있고 클론이면 좋한데 そうか。仁だな。分かったぞ。この龍子。それで天水南安安定三軍を経てこの地を制します。しかし義軍の守りは固いでしょう。そこで。맞습니다. 천이 무봉의 유선입니다. 또 조시류한테 유인하게 하나요? 아 북벌을 달성해 어진 세상을 쟁취합시다. 일단 이곳 천수 주변을 제압하자고 합니다. 일단 장군들 위주로 죽이다가 천수성, 안정성, 남한성을 제압하라. 자 한경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이리와.
다음에 이쪽에 동희야 일로와. 동희야. 아씨, 이게 전신무장이었으면 이렇게 맞을 게 없죠. 전신무장이 아니어서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전신무장이 엄청 좋습니다. 수위는 그냥 말해서 녹여. 일로와 수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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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야. 근데 이 칼이 되게 성치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 칼이 원래 관평 칼이죠, 이 대검이. 재밌게 휘두를 때 검붉은 색이 감도는데 요게 이제 참격이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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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영혼의 짝간편. 내려가야 되나? 기껏 올라왔는데? 우선 여기서 뭐합니까? 양서 하나 가지고 그 네 명이서 그럴 거야? 네 명이서 그럴 거야? 자, 파일 드라이버 헤드 시작. 한덕. 한덕 아주 불쌍하게 아들들을 아마 다 조은한테 잃는 그 역할일 거예요. 필살기. 스톰 러쉬. 원래 성체가 관평하고 짝이었는데 유선이 나오면서 유선한테 넘어간 건가요? 성체가 원래 유선 부인이라. 아, 라산 대버준님 어서오세요. 오늘 디테미녀 성체짱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노포네. 막아, 막아, 막아. 아, 못 지나가잖아, 뭐야. 못 때려지지도 않아, 뭐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씨.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때려지지도 않고. 아, 때려지는구나. 노포가 때려지네요. 아, 예, 장씨가 장성체입니다. 이게 코에에서 성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장씨한테. 근데 313에서는 성체, 그 장씨가 스탯이 너무 안 습해요. 강유죠. 교학약.
なかなかの槍の使い手と見える。いざ、この超死竜がお相手いたす。はっ、ふっ、ふっ、ふっ、ふっ、아 역시 창술, 창술하면 창술입니다. 역시 멋져요. 좋은가로 심파이 고무요 가나라드야 다워시테 미세마스 이에 하는 모노 돌아이마쇼 조시를 또 이용당하죠. 또 조시를 또 유인책 써야 돼. 제가량하고 같이 다니면서 평생 유인책만 쓰는 조시류. 이때 좋은 거의 뭐 환갑 넘지 않았을까요? 교학구가 끄고 뭐고 꺼져 좀. 어씨 70쯤인가요? 방이 어딨어? 여깄다 스톱 러쉬 소름 돋는 거 미끼로 보낸 애가 다 찢어버려. 상관자수는 뭐야?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아 위안도 있다. 아 잉캐님 어서 오세요. 잠깐 어디로 가야 돼? 강유가 아직도 살아있네? 아니 어디로 가라고요? 아 예 지금 시간이 되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인케님. 어디로 가야 돼? 얘 처음 하면 군주가 제일 쉬워요. 처음에 군주를 안 하면 게임 적응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초록색 병력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 처음 할 거면은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게 이제 원소예요. 원소 같은 걸로 좀 경험을 쌓고 이제 조금 이제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면서 하려면은 원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원소를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천통 될 거예요, 자동으로. 딱히 별거 안 해도. 그냥 애들이 알아서 천통 시켜줍니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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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는데 여기 손내 불쟁이죠. 아 손내 저거 불쟁이 놈아. 장루
取った。신비, 신비도 딸 잘 키웠죠. 우리 신현영짱 예쁘죠. 신현영이 8부터는 또 그 고유무장으로 출진합니다. 마등 또 난이도가 좀 쉽긴 한데, 근데 처음 하실 거면 어려울 거예요. 예, 여자친구의 신비 최고죠, 또. 여자친구 신비 개인기, 매번 봐도 안 질리고요. 아, 화염차. 처음 해보면 또 플레이 하시면 좀 이게 손에 익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초반엔 좀 그 하복적 군주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뭐 원소나 공순찬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쉽죠. 그 마등으로 했다가 그 루트를 잘못 잡으셔가지고 막 촉으로 내려가고 베트남 쪽으로 가고 이러면은 천통 못하죠. 저기를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 문을 안 열려주네. 조인이 우리 성채짱 라이벌입니다. 방패 들고 있는 애가 조인하고 아마 성채짱밖에 없을걸요? 강유의 도착 전에 남한성을 제압하라고? 아니 뭐 말이 나보다 느려. 70시간 하고 할 게 없는 게임이 아닌데. 저는 1000시간을 넘게 하고도 아직도 할 게 많은데. 길을 못 찾겠네요. 아, 1975님 어서오세요. 단수는 누굽니까? 충차로 문을 남한성체 양건 노포가 있네. 아, 맵이 너무 복잡스럽다. 이건 뭐야? 아, 이건 우리 거고. 반수? 쏴봐.
반수 뭐냐. 이름도 못 들어본 놈이. 노포 정지 됐고요. 그다음에 남한성의 진군 개시. 충차 우리 움직이네. 제가 충차 중인 거 어떻게 알고 충차를 움직이죠? 저는 운지 안 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차 중이고요. 충차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자, 충차 좋았어요. 게임이 너무 쉬워져서 안 씁니다. 운전을 쓰면. 아, 호보르님 어서오세요. 이리와. 그리고 원, 투, 쓰리, 포. 아, 유선 되게 열심히 싸운다. 유선 저 이쑤시개로 싸우죠. 이거 보세요, 저거. 펜싱 챔피언입니다, 이쑤시개. 열심히 싸워.